결대로 그려. 자, 이렇게 물붓은 저 물이 떨어지지 않을 만큼 만들면 돼. 그래?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끝까지 쓸어 내려. 항상 끝까지 주시해야 돼. 알았지? 막 탁구 같은 거 칠 때 공을 끝까지 보면 맞거든. 근데 공을 끝까지 안 보고 눈을 피하면 맞지도 않아. 그리고 붓끝으로 요런 작은 거 있지, 모양. 요런 것도 그려. 그리면 되잖아, 그 붓으로. 그지? 항상 끝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안 돼. 흐르지 않을 만큼, 고일 만큼. 얘도 끝까지 쓸어내려, 이렇게. 생각보다 물감이 많지, 그지? 많이 그렸지, 그지? 요 정도 물로 쓸어내려, 이렇게 쓸어내려. 붓끝으로 마무리 끝까지 하고, 항상.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에 드로잉 부츠를 들어가도 되지? 무조건 여기까지 계속 물붓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물붓으로 덩어리를 빨리 내는 거 있잖아. 그거 연습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좀 전에 하니까 안 되지, 그지? 물붓으로 정확한 톤을 지저분하지 않게 넣어주는 거, 그지? 옮겨 다니면서. 그리고 붓끝도 같이 써주는 거. 구조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진짜? 완전? 이거 드로잉 붓질 아니야, 그지? 오늘은 이제 붓을 잘 활용하는 거. 계속 연결하는 거. 어디든 한 방에 딱 끝나는 데가 있어 없어, 얘들아. 계속 여러 번 와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색도 요거랑 똑같지 않아도 계속 중첩시켜야 돼. 아까 내가 푸른색 썼을 때 좀 푸른색이 튄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 위에 또 붉은색 들어오니까 좀 괜찮아졌지. 그러니까 그 푸른색이 어떤 역할, 그냥 톤 역할을 한 거야. 그지? 그리고 스며들어 있는 색 역할을 한 거야. 그지? 그래서 계속 오면서 요런 것들이 톤이 생겼지. 여기 봐. 이렇게. 그지? 그러면 2, 1, 2, 3, 4 이런 식으로 생기지, 그지? 언제까지 할 거냐면 이걸로 하이라이트가 코에만 있을 때까지 돌아볼게.
항상 붓을 끝까지 주시하고. 물감은 빨리 만들어, 얘들아. 뭐가 제일 중요해? 구조가 제일 중요하지, 그지? 어, 색은, 얘들아, 색은 음식이랑 같아. 오늘 땡기는 거 먹으면 돼.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 여기다가 드로잉 붓질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지? 이렇게 톤이 낭낭하게 볼록볼록 할 때 드로잉 붓질 쓰면 얼마나 좋아, 그지? 물붓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응? 지금 뭉쳤어? 안 뭉쳤어? 왜 안 뭉쳐? 보이는 거 그리니까 안 뭉치지. 보이는 거 계속 구조를 그리니까 안 뭉치지. 그래? 응. 계속 구조 그렸잖아. 그 왜냐면 보면 볼수록 또 안 보였던 게 또 보이고 보이고 하잖아. 그지? 이해돼? 그리고 줄도 얘들아, 내가 이렇게도 놓고, 그지, 방향을. 이렇게 들어갈 때, 이 터치도 들어갈 때, 이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들으면서 들어가야 되겠지. 이해돼? 네. 근데 이렇게 돌려주는 이유가 이런 데에서는 붓터치를 좀 경계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그지?
그러니까 주황색 같던데 얘도 요렇게 돌지, 그지? 요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는 경계를 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그지? 저기 3, 2, 1, 2, 3이지, 요렇게, 그지? 돌지? 그것들 요런 데 그려줘, 이렇게. 근데 요런 모양이 다 변화가 있어야 되더라, 그지? 얘들아, 요런 데도 여기 지금 좀 더 진한 데가 있지. 좀 더 진한 데가 있단 말이야. 한 번씩 더 그려. 더 잡아. 한 번씩 더.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는 거야. 알았지? 네, 요거는 진짜 천천히 하는데 이따가는 좀 빨리 그려줄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그리는데 하나도 어색한 부분 없지. 그지? 자연스럽지, 그지? 그 막 닦아낸 것도 아니었잖아, 아니잖아. 비빈 것도 아니잖아. 얘들아, 그래서 국민대하고 경희대는 4시간밖에 안 주잖아. 그래서 물붓으로 빨리 덩어리를 만들어야 돼. 그게 관건이야.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지금 이거 12호 붓이거든? 여기다 보면 요거 보여, 안 보여? 요거 보여, 안 보여? 그리고 턱 모양 여기 돌리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여? 요거는 요거 보여, 안 보여? 보여? 그런 걸 안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내 분만 보면.